신발 벗는 건가요? 응. 아, 잠깐만. 벗어야겠다. 어, 그래요? 저예요? 보라색인가요? 옷 고르고 있었어요? 앞에 이쁜데요? 아, 그 작가님 목이다. 봄 물보다 깊으니라. 가을 산보다 높으니라. 달보다 빛나니라. 어디? 돌보다 푸들이라. 사랑을 묻는 이 있거든. 이대로 말하래. 예쁘다. 진짜 얼마 안 남았어. 진짜 4절. 그니까 한 달 남았어. 어때요? 어때요? 설레기도 하고 준비할 게 아직 많아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이 과정을 막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맞아.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 고르면서 마지막 사진 좀 더 활용하고 싶어서 소연이 여기서 했었는데 이런 느낌 나는 것들 보여달라고 했는데 아 이분 유튜브 하시는 분 아니에요? 어떻게 알았지? 진짜요? 거기서 이제 유튜브로 모니터링 하나 썼으니까 검색해보면서 봤겠지. 어, 아 진짜? 우와! 이걸 언제 만들었대? 아, 좋다. 아, 맞아. 우리 카페 가서 이렇게 얘기해. 죄송한데, 과장님이 남편분이야. 너무 웃긴 게, 지금 신랑분 얼굴은 정말 완벽하게. 정말. 알아서 다 계속 발도한 것도 알고 손 안에서 계속 들어오네. 어떻게서든 손이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정말 잘 가려 잘 가려. 아, 남편은 신비주의. 네. 남자친구 이러고 있다가 소연이한테 혼났더라. 이렇게 하시면 안 돼. 계속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준비해온 멘트들 한번 나열해 보세요. 등기되고 있으시면 안 돼요. 근데 진짜 본인 리액션 제일 좋아. 남편은 계속 이랬어. 어떡해 너무 좋아. 근데 이때는 처음 입었으니까 더 반응이 더 그렇고 맞아. 제가 드레스 투어 때 이런 소연님 반응을 보면서 뭐 어쩌다 어쩌다 어머 이거 좋다 어쩌다 이렇게 하다 남자친구 반응이 이런데 아빠랑 둘이서 마지막 본식 본식들을 골랐으니까 와서 오늘 고른 걸 보여주려고 하다가 계속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아 뭐야 보내줬구나. 마음에 전화했어. 마음에 전화했어. 울상으로 전화했어. 내 말을 들어봐. 진실한데. 아니 내가 사진 보내볼게 한번 봐봐. 1번은 이거고. 아 너무 거의 울었어.